존경스럽네요. 별 말씀을요? 아니 진짜로요. 왜 존경스럽냐면 이사주는 아마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셨을 거야.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이제 내가 비교를 하자면 네네. 내가 고생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샀단 말이지. 소 한 마리 갖고 목장을 이루라. 그 사주야. 근데 정말 피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우리 쪽방살이라 그래야지. 우리가 결혼해서 쪽방살이. 쪽방살이에 내 그거 우리가 그 시댁이라 그래야 되지. 시댁에 다 건수해가면서 아마 젊었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건수해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성공이라는 단어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문 키고 틀렸으면 틀렸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는 사람한테 참 있잖아요. 인복도 많고 인덕도 많아요. 엄마가 타고나시기를 참 먹을 복이 참 많아.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 덕이 많아.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도 통장해야 되고 반장해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대리해야 되고 말하자면 팀장해야 되고 집에서는 대통령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근다고 해서 집에서만 대통령하냐? 아니.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뭐 아파트 반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녀의 뭐 회장 그 내가 그 그런 우리가 왜 갑자기 말이 생각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그런 그 뭐 회원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걸 엄마는 항상 네. 하고 살아야 돼. 어, 지금도 해요. 부녀회장을. 맞죠? 네. 그냥 엄마는 살아는 사주가 못 돼. 집에 돈이 많아도 엄마는 절대로 그냥 그 통장에 있는 돈 꺼내서 웬만해서만 안 써. 내가 다시 조금 벌어서 내가 생선을 사와서 반찬을 이렇게 해 드시더라도 뭐 말인지 알겠지? 절대로 내가 통장에 있는 돈 웬만해서만 건들기 싫어.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내가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지금 솔직히 난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고생했지만 지금은 살만하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쵸? 네. 지금 엄마가 뭐 돈이 없어서 물어주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도 어떤 인생인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오신 거지. 그렇죠. 그리고 고생을 참 많이 해서 여장부다. 여걸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요. 긴급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걸 인생. 그러나 그 여걸이 눈물은 흘리지 않았겠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참 눈물도 많이 흘렸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진 고생도 했다면 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모진 고생 안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앉아서 볼펜을 쓰면서 사람들을 처음 밑바닥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똥치기를 치면서 밑바닥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위 대가리가 돼 있대요. 예. 지금만 대답하시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한 우물만 파신 거야. 예. 사람은 멋진 사람은 안 되면 이 우물도 파고 저 우물도 파고 이 우물도 파는데 엄마는 오로지 오직 이거 이게 내 천성이고 천직인 줄 알고 한 우물만 파시면서. 여기까지 왔다 네. 이 말을 하시는 거야. 맞아요. 그게 엄마가 한 우물 팔면서 내가 이만큼 벌면 땅을 좀 투자를 해놓고 이만큼 하면 또 뭐에 또 투자를 해놓고 또 이만큼 벌면 또 뭐에 투자를 해놓고 그래서 엄마는 일석이조인 거야.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부동산까지 같이 겸양한 거야. 꼭 내가 부동산 일을 다녀서 겸양한 게 아니라 엄마 머리로 엄마 지혜로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 정말 내 입에 들어간 것은 지금이야 조금 넉넉하게 드시지만 옛날에는 내 입에 들어간 것은 내 자식들한테 양보했고 내 신랑한테 양보했어. 눈물 날라가요. 왜요? 속이는 말을 속에 있는 말을 내가 살아온 말을 네. 그냥 한 몇 분에 걸쳐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서러움이 폭발칠 나 그래. 감사하네. 근데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눈물 날라 그래. 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이제 건강하니까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 이제 선생님을 내가 그리운 선생님을 이제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오늘 만난 기요. 아유 감사하네. 어 진짜로. 아우 고맙고 감사해. 난 이렇게 말해주면 참 감사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만약에 굴비가 있다. 그러면 내 신랑한테 먼저 앉아주고 내 자식들한테 먼저 주고 그래. 나는 그냥 찬물에 밥만 하고 나는 뒷전이지. 그런 사람 옛날 인생이. 엄마니까. 그러나 여걸이라고 했잖아. 그런 인생에
엄마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지 않았나. 엄마의 한 운물이. 그리고 왜 서러움이 없겠어. 그래. 서러움도 많이 당했어.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 하는 거야. 훗날에 내가 잘 살았을 때, 훗날에 내가 당신보다 잘 살이라. 그런 마인드라 그래야지. 그 마인드로 살아온 엄마가 정말 대한민국 제일 훌륭하신 엄마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대한민국 제일 훌륭하신 엄마도 나도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나도 저런 마인드로. 앞으로 나도 내 엄마보다 아이가 좀 많이 어리지만 엄마한테 나도 배울 거 좀 많이 배우고 10원짜리 하나를 엄마는 금같이 보시는 분이야. 맞아. 난 적은 걸 크게 알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는 10원짜리 있으면 나 오늘 들었을 때 배운다 했잖아. 우리 10원짜리 있으면 그냥 집어 던지잖아. 그렇잖아.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10원짜리 하나를 금같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만 안 나와. 10원짜리 하나를 금같이 알아서 엄마가 여기까지 됐고 엄마가 근심 있는 거 내가 한번 말해줄게. 네. 근심 있는 게 내년 6월달 그 정도 5월달 되면은 네. 엄마 근심이 풀릴 일이 있어. 그 근심 있는 것은 배불리는 거 자식 그 자식 뭐 하나 그 다 이제 나 이만큼 애들 키워놔서 그래도 잘 애들도 잘 됐고 우리 엄마라면 존경하고 우리 엄마 말이라면 그래도 엄마 말이라면 애들 다 법 따라 법인 줄 알아. 그래 우리 집 법이요. 엄마 말이 왜 엄마가 또 그만큼 훌륭하게 키웠고 네. 가정교육도 잘 시켰어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가 지금 뭐 속색인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엄마의 마음은 근심이잖아. 그러나 내년 7월 달 정도에 그게 풀려진다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엄마가 은근히 성격이 급해요. 급해. 그렇지. 성격이 급해서 엄마가 막 그냥 아까 그랬잖아. 여기도 참견하고 저기도 참견하고 또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신 분이라 그래야 되잖아. 불의 보면 못 참으신 분 오늘 걱정하실 일 없다고 그래요. 자식 일이라면 내가 나는 뭐 견디고 엎고 되짚고 지혜롭게 살아간디. 인자 들어간 자식이 있어요. 인? 예. 인자가 뭘까? 인.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뭐 인숙인지 인민인지 뭐 인인지. 인 없어요. 인은 없어요. 그래. 네. 숙자는? 숙자는 있어요. 누구예요? 막내딸. 막내딸이 약간 자식이 없나요? 예. 몰라요. 인자하고 숙자가 나한테 보여줬어요. 예. 인자는 뭐 누구 어느 분의 성함을 존함을 말씀하시는 인자는 예. 있는데 배달은 예. 여동생이 있어. 그것이 인자예요. 그래?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나하고 좋게는 사나 왠지 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친형제 같잖아. 그 좀 거리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오늘 네. 여기 인자하고 숙자를 보여줬어요. 네. 숙자는 배불릴 일이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인자가 들어간 동생분이 조금 못 사시나 봐요. 하나 둘인데 하나가 못 살아. 그러니까 인자 들어가신 분이 못 사나 봐요. 인자하고 네. 숙자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맞죠, 엄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뭐 그 두 분도 그래도 뭐 배달은 동생이라도 잘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분도 잘 되게 도와주신다 그러시고 엄마 숙자 들어간 아이 그 아이 엄마가 마음속 제일로 걱정. 그 아이만 해결돼 버리면 엄마는 망구땡이야. 그렇지. 망구땡이니까 망구땡땡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선생님이 영께서. 네, 영께서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하고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네, 혈압이 좀 있어요. 혈압 있어. 네, 있죠? 있어. 머리 조심하시라고 심장 조심하래요.